그 당시에 정지영 회장 그 양반이 저기 뭐냐 그 파이 저기 그 가스 파이프 라인 사업을 해요. 가스 파이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에는 LPG 차가 없어요. 우리나라 LPG 장애인용으로 LPG 차가 많죠. 그게 다 이게 정지영 회장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거야. 자, 이게 보면, 이제 그 양반의 그 당시에 이게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소련 공산당하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소련 쪽에서 북한의 나진인가? 거기까지는 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남한까지 내려와야 돼요. 대한민국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북한이 있죠? 그럼 북한을 통해서 파이프 라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북한이, 북한은, 그 당시에는 소련이 하라면 북한은 까라면 까였어요. 까라면 까. 근데 어떻게 했냐. 정지영 회장이 다 이걸 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정지영 회장이, 이제 저기 KGB를 통해서 나중에, 김일성, 그 당시엔 김일성이었구나. 김일성 주석을 만나요. 직접.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나오는, 통관료를, 북한한테 줄 테니까, 이제 계약을 봐요. 남한과 전쟁을 일어나도 이 파이프라인은 건들지 않는 그 계약을 맺어요. 그걸 누구하고 맺냐? 소련하고 맺어요. 현대 정유하고 맺어줘봤자, 씨발, 일개 회사하고 약속은, 북한이 현대하고 약속을 지킬 리가 없죠, 당연히. 근데, 소련하고 약속은 안 지킬 수가 없죠. 그래 어떻게 되냐? 이게 현대 정유하고 약속을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소련 공산당과 계약을 맺어요.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파이프라인은 건드려 다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이제 북한도 건들지 못하게. 그래서 북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동해 쪽으로 아마 들어오던가. 이게 동해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돼 있었을 거야,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 라인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피해가 안 가는 라인이야. 그래가지고, 저기, 이게 이제 대륙붕 쪽으로 해가지고 바다 밑에다, 그를 할까? 아니면 육지다가 하는 게 더 싸긴 싼데, 나중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바다 쪽으로 묻으려고 했었어, 정중의장이. 전쟁, 이게 대륙붕이나, 이렇게, 전쟁 일어나면 또 그걸 먼저 터뜨리게 되니까, 서로 간에 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기 소련 쪽으로 해서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저기 북한의 그 위에 나진을 가지고 동해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게 득줄기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냐? 부산까지 그 파이프라인 연결이 돼요. 연결시켜요. 연결시켜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이 부산에서 어디까지냐? 일본까지도 들어가요. 이게 정주영 회장의 이게 프로젝트였어요. 당시에. 그게 현대 정유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다른 형식으로 하여튼 적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예전에. 그 당시에 이 양반이 뭘, 이게 안 됐어.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의 청사진이 어떻냐면, 천신들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양반이 그때 그게 성공이 됐으면, 현대 정유가 세계에 있는 거의 1등 정유회사들. 자 그걸 갖다가 저기 정지용 회장의 그 청사진을 모방해서 만든 회사가 뭐냐면 가스프롬이에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러시아의 최고 국영기업, 최대 대기업 있죠. 가스프롬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정지용 회장의 그 청사진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카피해가지고 해가지고 써먹은 게 가스프롬이라는 회사예요. 가스프롬이 아마 거의 푸틴이 그 지분이 제일 많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 양반이. 러시아의 최고 큰 기업이죠, 가스프롬이라다가. 그 회사가 유럽에다가 가스를 다 공급을 해요. 에너지를 갖다가. 근데 지금 그걸 막아버렸죠. 막았다 들었다 하죠. 푸틴이. 재밌네요. 원래 이제 그게 저거 해요. 지금 그걸 갖다 똑같이 그 정지영 회장의 그 청사진을 소련 공산당에다가 제시했는데 소련 공산당 애들이 보고 놀라는 거야. 야, 씨발 대단하다고 정지영 회장이 천재라고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산업 국가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죠. 일단 산업 지역인 것도 많이 쓰고 그 당시 정지영 회장이
저기 자기네들 그 정, 저기 뭐냐, 현대 쪽 이쪽에서 그룹에서 쓰는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뭐 현대 저기 이게 그 회사에 보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래가지고 정재용 회장이 자기네 회사들이 쓸그 전기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라고 저기 그 가스를 끌어들이려면 발전소도 하나 만들라고 했었어요. 이 양반이. 발전소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전 필요 없고 그냥 다이렉트로 자기네들이 그냥 이게 전기를 해가지고 이게 하려고 했었어. 그 왜냐면 그 가스가 오면 거의 공짜예요. 그냥 에너지 값이 어마어마하게 싸. 그뭐 저기 예전에 현대제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서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특히 제철이나 포스코도 그렇지만 현대제철 같은데 에너지가 쇳물을 녹여내려면 그 열을 고열을 만들라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갖다 가스로 해가지고 그 에너지를 쓰게 되면 예전에 그 에너지 값이 그 원가에 어마어마하게 차지했어. 근데 러시아에서 그 가스를 그 저기 가져오잖아. 소련에서. 그럼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척이 100만큼 들어가던 게, 이제 10, 그 10도 안 들어간 7, 8, 7%밖에 안 들어간 거야. 원가 확 줄어버리죠. 그러면 다 경쟁력도, 좋고. 그러면 소련도 좋고, 여기도 좋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양반이. 그 일본이 산업국가죠.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뭐 거의 그 당시에 10배 넘게 많은 에너지를 썼으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저기 뭐냐 발전소도 그렇고 이런 공장 돌리는데 에너지원을 갖다가 이런 석유 휘발유 경유보다도 그냥 저 가스 에너지를 쓰는 게더 효율적인 걸 알아요. 더 싸고 가격이. 그럼 그걸 갖다 공장에다 바로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넣으면 돼. 이렇게 도시가스 넣듯이 넣으면 돼. 공장으로. 그럼 거기다 팔아먹는 거야. 그럼 일본 회사들도 그 당시에 이게 골칫거리가 뭐였으면 물건을 만드는데 이 물건 가격이 비싸. 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당시에 일본에 이제 이게 저기 이게 이제 막혀 이게 뭐냐. 인건비가 이 물건을 만들면 자 메이드 인 저기 다른 저기 이거를 싸게 만들어야 국제 경쟁력 있잖아. 일본 제품. 일본 인건비가 이제 많이 오른 천정부지 오르니까 인건비가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원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다른 데서 원가를, 이길 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도요타의 마른걸레 짜기 전략이 이제 그려서 생긴 거야. 그럼 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막 혈안이 되던 때야, 그때도. 정재용 회장이 딱 보니까, 저기 소련에 있는 저기 뭐냐, 저 쓰레기처럼 버리는 저 천연가스들 갖다가 일본 저기 미쓰비시 그 중공업이나 아니면 화력발전소에서 저 팔아먹으면, 이게 대박이 나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가스 이게 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예전 가격의 반의 반값으로 예전에 이제 저기 가스 이만큼 쓰는데 에너지를 이만큼 이게 효과를 내는데 열을 내는데 에너지를 내는데 100만큼이 들어갔어. 그리고 그 100만큼의 비용이 100만큼이 들어갔어. 근데 이 100만큼이 들어가는데 비용을 갖다가 한 30만큼만 우리가 해서 제공을 해줄게. 천연가스를 넣어줄게. 그러면 그거를 안쓸수 없는 기업들이 없죠. 일본에서는 오마이 땡큐죠,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갖다가 미리 알아요. 일본 쪽하고는 계약을 안 했어요. 왜? 어차피 이걸 대한민국 쪽으로 먼저 끌어와서 그래서 팔아먹으면 일본은 그냥 바로 넘어오게 돼 있어. 파이프라인을 해가지고 저기 부산으로 해서 대마도 쪽을 거쳐가지고 이게 일본으로 파이프라인을 묻어가지고 그쪽으로 싹 넣으면 돼. 현대 정유가 이제, 원래 정주영 회장 현대 정유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정권이 이제 어떻게 되고 이제 이게 무산, 하여튼 이게 중간에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그게 이제 무산이 돼요. 그래 그때 최고 아쉬웠던 게 이제 저기, 거기 뭐냐, 소련의 소련 공산당 애들이 최 아쉬워서. 그때 소련 공산당이 무너진 이유가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 파탄으로 소련이 무너졌어요. 실질적으로. 재정 파탄으로 해서. 만약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그걸 성공을 했으면 소련이 안 무너졌을 수도 있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국제정세하고도 굉장히 연결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정유, 그 뭐냐, 가스 프롬, 그 프로젝트,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갖다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련 정권이 안 무너졌어요. 소련 정권이 무너진 이유는 가장 재정파탄이에요. 큰 이유가. 그러면 그때 그게 안 무너지고 그걸 했잖아요. 그럼 재정이 확 펴. 그 만약 그게 성공했으면 소련이 안 무너졌어.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그때 그게 성공했으면 소련이 안 무너졌어요. 소련이 왜 무너졌까? 재정 파탄이 나가지고 무너진 거야.
국가가 부도나서 무너진 거야. 만약 그게 성공했으면 일단 첫 번째 소련이 안 무너졌어요. 첫 번째 소련이 안 무너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국제적인 정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거 하나만 성공해서 소련이 안 무너졌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보니까 해가지고 그게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진짜로 저 쓰레기를 갖다 저기서는 소련에서는 저걸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는 황금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이제 일본에다는 이제 겁나게 비싸게. 야 우리 그때 정지현 회장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양반이 그냥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내가 비싸게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좀 싸게 팔아먹고 저 일본 애들한테는 좀 내가 비싸게 팔아먹어야겠다고. 왜냐면 정지영 회장이 산업 규모가 일본이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많이 커져도 지금 일본이 큰데 그 당시에는 산업 규모가 우리들하고 일본은 게임 자체가 안 됐어요. 에너지 소모량도 그렇고. 그러면 일본에다가 저기 팔아먹는 게이 정지영 회장이 대박 나는 게 일본에다 팔아먹는 거, 국내에다 팔아먹은 거는 되게 수익이 많이 나도 생각 많은 게 안 나고 이 양반이 봤을 때는 일본에다 팔아먹을 때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지영 회장이 생각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이제 자기도 이제 공장을 돌리고 이게 저기 산업 시설을 돌려봐서 알잖아. 그러면 공장이나 이런 회사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 CEO들 입장에서 똑같아. 어떻게 해서 원가를 10원 한 장이라도 이런 한 장 줄이려고 혈안이